단 거를 좋아하는 할아버지. 장수의 비결은 무엇인가요? 마음을 편안하게 가진 장수한 지금 모든 걸 내려놓으면 장수한다. 어허. 용서하고 그렇군요. 장수에서 뭐 해야 하려고 지금 늙으면 똥 싸고 오줌 싸는 것밖에 없지. 도움이 안 된다. 초코파이 맛은 어떠신가요? 역시 역시 그럴 때 초코파이 맛은 똑같아. 초코파이는 변하지 않습니다. 할아버지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요? 이제 목표가 다 떨어졌다. 저 수산에 이제 완전히 해가 넘어가고 있다. 붉은 노을이 그것도 이제 일부분 5분의 1만 남아가지고 거의 넘어갔다. 언젠간 사람은 다 그 고개를 넘어가야 돼. 왔던 자리를 다시 돌아가는 길이다. 지금 아직 젊고 창창한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? 착하게 살고 남에게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욕심부리지 말고 진실하게 살면 덕을 살 수 있어. 남에게 그 덕이 오래 여러 사람에게 가면 그게 이제 큰 태산이 되어서 여러 사람이 니로 인해서 덕을 받기 때문에 다 또 말 한마디로 도우러 온다고.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지.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? 81이다 지금은. 80만 넘으면 노인네야. 언제부터 늙은 걸 알았어? 건강이야. 건강이 나빠지고부터. 요즘 내가 늙었다 그런 거 알지. 그건 뭐 그전에는 암만 너희들이 나이 먹었고 늙었다 해도 나는 하나도 안 늙었어. 할아버지는 언제부터 어른이라고 생각했어? 어른이라고 생각하기는 지금 결혼식을 한 데부터 이제 아이고 나도 어른이 됐구나 하는 걸 느꼈지.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은? 저는 몸이 건강이 안 좋으니까 채식만 하고 이래 했는데 소용이 없더라고.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몸이 안 좋은 지가 벌써 2013년부터 이런데 이제는 덤으로 산다 이렇게 하고 있어. 어차피 갈 건데 5년 더 사나 10년 더 사나 이제 똥 누고 오줌 누는 거 받고 뭐 도움은 안 되는 거거든. 오늘을 위해서 하루 감사하게 이 할아버지 며칠 없어가지고 앞만 보고 돈 벌려고 왔다를 갔다리 이 사람 저 사람 만이고 남에게도 당하기도 하고 뭐 또 저지르고 뭐 뭘 한다든가 뭐 이러면 안 된다.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. 그저 월급쟁이는 몰라도 나 월급쟁이 아이가. 또 니는 이제 그걸로 기술자고 또 니 머리에 든 것이 굉장히 많아. 그걸 실타리같이 풀어내야 되는데 아직도 그 만분지 일도 안 풀렸으니까 앞으로 풀릴 거야. 자꾸 풀어나온다. 그건 얼마든지 스티븐 잡스맨처럼 머리는 굉장히 많이 그 컴퓨터를 만들었잖아. 핸드폰을. 또 스티브 잡스네 오늘. 그래나? 그래 돈만 많다해가지고 오래 못 사잖아 그죠? 그러네. 스티브 잡스도 너무 빨리 돌아가지고 얼마나 많겠나. 건강이 전부고 일하다가도 항상 운동하고 할머니가 왔네요. 아이고 뭐 저녁을 뭐 먹을래? 저녁 뭐 먹을래요? 아니 밥 먹었나? 저녁은 뭐 먹을래? 할아버지가 여행 가고 싶은 나라는? 나는 일본을 한번 갔다 왔지만 일본 사람들이 정직하지만도 냉정하더라.
정직하기는 정직해도 한국 사람보다도 정 넓고 자기하고도 거래가 할 때는 굉장히 좋아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하고 무슨 아무 거래가 없을 때는 딱 끊어버려. 일본 사람은 단순하고 한국 사람은 눈물이 많아. 정이 많은데 사기꾼도 많아. 그것 때문에 금방 써버리고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아이고 그래 밥은 잡 사는 거예요. 일하다 보니 사기를 솔딱 당해보고 안 모여야지 난리가 난 네가 안 좋거든. 아버지 뭐 드세요? 또 먹는 근데 참깨 과자. 할아버지는 어디서 태어나셨어요? 할아버지는 경주에서 태어났고 국민학교 나왔고 중학교도 나왔고 중학교도 나왔고 고등학교 야간부터는 다녔고 고등학교 뭐라고? 야간학교. 대학교는 그때는 없었나?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하셨어요? 개인 병원에 사원으로 있었어. 그리고 그 다음엔? 군대 갔다가. 아 군대. 그 군대는 몇 년이었어 할아버지 때는? 요즘에는 3년 6개월. 3년 6개월? 우와. 우와. 아, 육군? 군대 엑스레이 기계를 배워가지고 기계를 하나 사가지고 저 시골에 개인병에 사진 찍어주고 그거는 내가 돈 받고 그랬어. 그 이후에는 대구로 내려와가지고 뼈다진 것도 그 사진 잘 찍은 데 해서 폐수술 하는데 그거다가 사진만 찍어주고 월급 받고 나중에는 그 병원을 살리면 내가 살았어. 6년은 있었고 거기서 결혼했다. 거기서 할머니 만났어? 할머니는 어디서 만났어? 대구에서. 대구 어디서? 길 가다가? 강성로에서. 누가 소개로 친구 소개로 가졌다. 아 친구가 소개해줬어? 그때 할아버지 몇 살이었어? 내가 29살이면 8살쯤 됐어. 할머니는? 할머니 한 30 다 됐어. 내보다 하나 많으니까. 누나네 누나. 그래. 할머니 연하랑 사귀었네. 할머니의 첫인상은? 뭐 좋았길래 결혼했지 뭐. 예뻤어? 예쁘지 않네. 성실하게 보였습니다. 할머니 안 예뻤대. 할아버지의 첫인상은? 니가 왜 나도 자책만 하셔서 왜 뭐니 기자가? 기자야. 할아버지의 첫인상 어땠나요? 안 예쁜다. 그렇답니다. 할아버지 말하다 보니까 과자가 없어졌는데. 많이 먹었는데. 맛있어. 맛있어? 아 이런 걸 많이 먹으면 안 좋은데. 자 인터뷰 끝났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말을 잘 짜다마도 돼야지. 뭐 하고 싶으신 말 있어요? 뭐 살아온 게 그런데.